그러니까 제가 탈북자는 국회의원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린 거 아닌가 아시죠?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평범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내려와서 네, 네, 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있다 나올 수 있고요. 국회의원 시연도 할 수 있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김정은 그 북한의 지배층한테 충성 맹세라고 온갖 기득권과 범죄에 가담했을 텐데 예. 그런 자가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한민국 어떻게 적응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고 강남에서 그냥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쉽게 되고 그리고 헌법기관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기밀을 접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대한민국 기강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수 관점에서도 진보적 관점에서도 남북한이나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굉장히 서로 곤란한 북한도 곤란 남한도 곤란한 그런 사람을 덜썩 고위직시키면 안 되죠. 검증도 안 된 사람인데 그다음에 북한에서 도둑이나 반인권 범죄에 절대 의혹이 있는 사람인데 네.